자, 이제 2장을 보세요. 니미 문왕이 영문 분리하사. 이 실은 문왕은 우리 이제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유학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분을 받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성인의 그 속성을 잘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정말 밈이라는 것은 번역을 강면지 뭐라고 해놨잖아요. 이 강자는 이게 억지 강자고 면자는 힘쓸 면자예요. 억지로라도 아주 힘을 쓰고 또 힘쓰는 모습을 강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는 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쉼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밈이 문왕이, 즉 노력하고 노력하시는 처문왕께서 영문 분리하사, 이 영자는 착할 영자예요. 문자는 밑에 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문자가 소문 문자예요. 그러니까 영문 분리, 즉 착하고 훌륭하고 아주 굉장한 분이시다라는 그 소문이 분리하사, 이 자는 그칠 이 자예요. 그치지 않으셔서 진석 제주 아사대. 진자는 펼칠 진자고 석자는 줄석자지요. 펼쳐서 주나라에 주시되. 뭘 주십니까? 영문, 그 착한 소문만이 아니라 그 착한 실체, 그런 복택, 아까 덕택, 은택, 그것을 주나라에 주시되. 후 문왕 손자시니. 후자는 별 뜻 없어요. 오직 이렇게 해석할까요? 오직 문왕의 손자들에게 주셨으니. 문왕 손자 본지 백세시며, 문왕의 그 자손들이 본지 백세. 본손, 지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지 백세까지. 백세라는 건 대대로 그런 뜻이에요. 대대로 그 진석하신 그것을 주셨으며, 범 주지사도, 무릇 주나라의 선비들도, 즉 주나라의 아까 말한 본지가 있고 다른 거기에서 벼슬 살던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도 불현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역세로다. 또한 대대로 그 주나라의 고관 대작을 차지하고 살게끔 해주셨도다. 그런 말이죠. 후야라 미미는 면강지모라, 면지모 강지모예요. 힘써하는 모습, 그 다음에 힘쓰는 모습. 영모는 선예하라. 예자는 이게 그 칭찬할 예자지요. 명예 예자지요. 착한 명예, 좋은 명예. 지는 유부, 펼칠 부자예요. 펼친다. 제자는 어조사인데요. 어사예요. 별 뜻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어조사 우자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후는 유야라, 오직이란 뜻이에요. 보는 종자야오. 우리 종갓집 그러잖아요. 종자. 지는 서자. 서라는 것은 이게 그 본, 이제 직계하고 옆으로 뻗어나간 그걸 말하지요. 형제가 여럿일 때 첫 번째 큰아들인 본, 두 번째, 셋째, 죽, 여기는 서로 나가는 거예요. 서자야라. 문왕이 비유 소 면야라 순력 불리연을. 문왕이 힘쓰는 발을 둔 것이 아니라 순력 불리연을. 순은 여기 순수하다. 100%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네, 완전히 아주 그 상제의 그 이치와 하나가 되어서 순력 분리, 마지 못하거늘. 이 인이, 그런데 사람들이 견기 약 유소 면이라. 그 힘쓰는 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볼 뿐이다. 그 문왕은 성인이신지라, 성인은 곧 하늘이고 하늘의 이치 그대로 실천하는 분인지라 상제의 뜻을
손톱만큼도 털끝만큼도 어김없이 그대로 같이 일치가 되시는 분인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문왕이 저렇게 문왕의 그 훈령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기덕불이익으로 그 덕이 마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금기몰이 기영문이유 불리하라. 살아생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그분께서 이미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영문이 그 착한 아주 훌륭하시다는 그런 소문이 유 불리하라. 아직도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현고학생을 현자를 이렇게 높여 쓰잖아요. 아, 우리 조상님들께서 드러나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뜻으로 보세요. 영문 불리라 그 착한 소문이 그치지 않는지라 시로 이러므로 상제 부석 우주 하사대 상제께서 펼쳐서 주나라에 주시되 유 문왕 손자 즉 사지 본종 백세로 위천자하고 오직 문왕의 손자들에 있어서인즉 그들로 하여금 즉 손자인즉 사지 본종 백세로 본종 백세로 하여금 위 천자하고 이어서 천자가 되게끔 하셨고 이게 천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제의 명이 있는 거죠. 지금도 다들 마음속에 계시겠지만 아유 대통령 잘 뽑아서 다들 그러시는데 어찌 보면 명입니다. 이 나라의 명이에요. 우리가 뽑은 거 다 뽑았지만은 정말 그렇잖아요. 맹자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따져놓은 게 있지요. 즉 저 언덕에 살고 있는 하찮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는 사람은 천자가 되고 천자한테 신임을 얻는 사람은 재무가 되고 제후한테 신임을 얻는 사람은 그 밑에 경대부가 된다. 그러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덕이다.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지서 백세로 위제후하고 또 이게 지난번에 그 우리 봉건제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천자의 뒤를 이어서 큰아들은 이 대를 이어서 또 천자가 되고 그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면 난리가 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띄엄띄엄 보내지요. 그러면서 제후로 봉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서 백세로 그 말 아시겠죠? 지서 백세들로 하여금 제후가 되게 하고 이우 급기 신자아야 또 그 문왕께서 펼쳐주신 상제께서 펼쳐주시는 그런 은덕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급기 신자야 신하의 자식들까지 미쳐서 사범 추지사로 무릇 그 주나라의 그 벼슬 사리하는 선비들로 하여금 역 세세수덕하야 또한 세대로 대대로 덕을 닦아서 여주 필휴원이라 주나라와 더불어 짝하여서 휴원 여기 필휴원이라는 말은 휴는 사실은 휴척에서 줄임말이죠. 휴는 즐거움을 같이 느끼는 것이 휴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게 척이지요. 그래서 필 여 주필 휴원이라는 말은 주나라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거기 39쪽 그 열을 하는 거를 잠깐 보지요. 찾으셨어요? 39쪽 끝에 있는 동그라미 주석입니다. 열은 팽시왈 미미자는 불이지체야오. 이 아까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강면이라고 표현했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그것은 불이지체, 끝이지 않는 그 본체가 되는 것이고 영문즉 불이지 형현냐니 그 착한 소문이라고 표현한 그것은
그치지 않는 것의 형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나타낸 분야고, 진석 우주하야 자손 백세하고, 사자, 거기 토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진석 우주하야 자손 백세하고, 토를 그렇게 고치세요. 그 펼쳐서 주나라에 주어가지고 자손 백세까지 주시고, 사자 세록은 벼슬하는 사람들한테 대대로 녹을 주는 것은 불리지 효험이라.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는 그것의 효험을 이렇게 나타낸 분야다 이거죠.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미미문왕이 영문불리하사 진석제주하사됨 후문왕손자하시니 문왕손자본지백세시며 범주지사도 불현가 역세로다. 부야라 미미는 강면지모라 영무는 선예야라 지는요 부야라 재는 어사라 후는 유야라 보는 종자야오 지는 서자야라 문왕이 비유수면야라 순역불리연을 이인이 견기약유소면이라 기덕불리고로 금기모리 기영문이 불리야라 영문불리라시로 상제부서구주하사대 유문왕손자즉 사지분종백세로 위천자하고 지서백세로 위제후하고 이오급 기신자야 사범주지사로 역세세수덕하야 여주필휴원이람.